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꽁꽁 싸매고 오셨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합니다. 좀 뛰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거 되게 멋진 아이템인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얼굴 가리개. 근데 평소에 이렇게 안 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되게 급하게 지금 네? 하고 오신 것 같고. 밤에도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밤에 자외선이? 네, 써주면 좋아요. 얼굴 타니까? 네, 그럼요. 김이 생겨요.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돼요. 네, 저 진짜 신경 안 쓰고 할게요. 네네네. 오늘 물량 많아서 저는 혼자 해서 이게 힘들거든요. Run. 얼마 되셨나요? 아, 3개월? Run. 야간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일하기 편해서요? 지금 스타렉스로 하시는데 네네. 물건이 많이 안 실리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야간에는 스타렉스로 충분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자꾸 타차 저기 뭐야 살 생각 없냐고 막 하는데 저는 탑차로? 네,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팀원들은 왜 탑차를 사라고 하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이거 탈 거라서. 아, 어디였지? 헷갈리시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네네네. 계시니까 좀 헷갈리네요. 옷 다 놨던데. 이상하네. 진짜 옆에 계시니까 헷갈리는데요? 여기 있다. Run.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다 따라오시네. 네, 그럼요. 네네. 혹시 계속 이런 직원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 앞에만 직원이고 뒤쪽은 좀 아니어가지고. 모자가? 네. HR 모자시네요? 저 애사심에 하나 샀습니다. 아, 진짜로? 아, 컨셉 티나세요? HR 우연히 검색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원플원인가? 지금 엄청 빠르게 배송을 하고 계신데 네. 이거 시간에 쫓기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웬만하면 타는 편이라. 무조건 타셔야죠. 무릎 건강을 위해서. 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팀원분들 말로는 이렇게 평소에 안 하고 다니신다 그러던데. 아니요. 없으면 잘 쉬어져요. 아, 그래요? 네. 문제 없어요. 팀원들이 한마디로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Run. 아, 그럼요. 야간의 장점이 뭔가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맨날 말하듯이 차 안 막히고 뭐 엘리베이터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타요?
이렇게 네. 아침 7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계속 뛰면서? 네, 뛰면서요. 아, 이렇게 4층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죽을 사자라서? 맨날 이렇게 있는데 오늘따라 힘드네요. 아 진짜요? 야간의 단점은 뭔가요? 단점? 글쎄요, 처음에 좀 낮밤 뒤바뀌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낮에 일하시니까 좀 만나기 어렵다? 근데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일은 야간으로 하는 게 나은 일 같아요. 이게 1, 2, 3회전까지 있잖아요. 3회전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캠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많이 번거롭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라우트가 좀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은? 되게 무거운 걸 시켰어요.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네. 무거운 것도 드시고 네. 무릎 괜찮으신가요? 혹시 무릎 보호대 광고 타임인가요? HR 리테일에서 판매 중인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활동함에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공기가 잘 통해서 100일 일 없는 통기성 착용감, 실리콘 패드가 충격을 완화시켜 장시간 구부린 자세도 무리 없이 보완해줍니다. 실리콘 마감 처리로 확실하게 흘러내림 방지, 세로 길이 32cm로 겨울철 하체 보온성에 탁월한 무릎 보호대, 블랙에 담백하고 머스런 디자인. 나의 소중한 무릎을 보호하고 싶다면 쿠팡에서 HR 마이니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안 뜨더라도 다 가져가야지 또 돈이 됩니다. 프레시백이요? 네. 많은 그 기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돈도 안 되는 건. 아 그래도 엘베가 이상하게 다 1층에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저기 엘베 없는 직원만 탔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진짜 힘들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일단 없는 걸로?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떤 사람은 어디를 타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뭐 수월하고 이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네. 따라오시니까 오늘따라 비번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원래는 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다는 아닌데 배워요. 400개 할 거야, 돼요? 아이씨. 이게 또 촬영 때문에. 네, 원래는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아, 오늘 이상하게 오늘 좀 숨이 많이 막히네요. 이거 벗어주시면 안 돼요? 아직은 괜찮아. 그거 오늘 끝까지 쓰고 하실 거예요? 원래 끝까지 쓰고 해요. 오늘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급하게 하셨는데? 네? 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서 착용하는데 이게 아, 멋이다? 네 멋있지 않아요? 네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턱받이 같기도 하고 약간 애기 같기도 하고 벌써 1회전이 끝났습니다. 다 못 쳤어요. 몇 개 중에 몇 개 하셨나요? 152개? 그 중에 108개 정도? 108개 정도? 네. 2회전은 몇 개인가요? 2회전 할당된 게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거 2회전까지만 해도 벌써 한 250개 되네요? 그렇죠. 250개가 넘구나. 촬영하러 오셔서 그런가 많이 나오세요. 아, 원래 제가 촬영하는 날엔 적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오늘 반대죠? 지금 시간이 네. 1시 반인데 네. 안 피곤하신가요? 밤을 잘 자고 하면 뭐 별로 안 피곤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중간에 이제 힘 딸리면 제가 막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커피보다는 확실히 에너지 드링크가 낫더라고요. 여기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에요. 다른 업체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 근데 되게 친하신가 봐요. 아, 노선을 나눠서 같이 가다 보니까. 아... 그전에는 안 친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그냥. 그죠, 비즈니스 관계. 어떻게 그 비즈니스 관계신데 네.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좀 맞다고 해야겠죠? 싸운 적 없으신가요? 좀 감정이 상했다거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스타렉스의 장점은 뭔가요?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탑차보다는 스타렉스가 하기 편하죠. 혹시 저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봤어요. 어떻던가요? 배송하시면서 밥 힘드시겠다. 아, 말 촬영하니까? 네네. 지금 제가 말 거니까 힘드신가요? 아니, 이런 거 좀 낯설어서.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예. 오늘 되게 꽁꽁 싸맸잖아요. 거의 복면가왕 수준인데 예. 평소에도 이런가요? 아니요. 그죠? 평소에는 안 이러고 오죠? 예, 오늘만?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숨 잘 쉬어요. 근데 지금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여자 혼자 하기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힘들죠? 힘든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산 거 없는데 이제 주택이나 이런 쪽 가다 보니까 괜히 술 드시는 분들이 시비를 걸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단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하고 이러니까 막 쳐다보는데 좀 그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 걸고 안 되게 불편해요. 제가 지금 말 거는 것처럼. 어르신 분들이 어우 뭐 여자가 혼자 막 이 시간에 나와서. 요즘에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그죠? 아니, 다 남자 그래요. 여자가 어딨어 그죠? 옛날 사람들이야. 맞아, 옛날 사람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럼 퀵플렉스를 시작할 때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카풀 경험? 한번 해보고 시작해라. 그럼요, 해보고 해야지. 요번에는 이제 목소리라도 출연하시는데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아니 봐서요.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사업체분이 주먹밥을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이시잖아요. 네. 여기 캠프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네. 많은 캠프들이 이렇게 다들 서로 잘 지내고 계신데 이것도 되게 잘 지내시나 봐요. 그렇죠. 롤테이너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남의 것들 갖다 주고 뭐 하다 보니까 타업체 분들이랑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돕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오만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 좀 더 편한데? 도와줘야 도움도 받죠.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750에서 800 사이 되지 않을까? 수입에 만족은 하시나요? 아니요, 전 더 벌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 되게 바쁘시잖아요. 배송하시는 게. 네, 그렇죠. 그 이상도 수입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뭐 그거는 주문량에 따라 좀 다르니까. 아마 라우트를 지금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수입이 지금 라우트의 최대치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뭐 라우트마다 다르니까 정확히 뭐 얼마를 번다 뭐 이렇게는 얘기 못 드리겠고. 한 달에 기름값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뭐 한 30만 원? 30만 원? 네. 아, 유류 보조금 받은 기준이에요. 야간에 일하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그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좀 해주시지.